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살다 보면 필요해서 구입하긴 하지만 자주 쓰지 않는 물건들이 참 많습니다. 몇 번 쓰지도 않을 텐데 비싼 돈 주고 사기 아깝다고 느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서울시 은평구는 이런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용품을 빌려주는 은평 공유센터를 건립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에 김우영 은평구청장 만나보겠습니다. 인천시는 다음 달부터 주정차 위반 단속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운전자가 불법 주정차 CCTV 단속구역에 주차를 하면 휴대전화 문자로 불법 주정차 사실을 알려주고 이동주차를 권고하는 방식인데요. 인천시는 단속구역인 줄 모르고 주차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는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아침 오프닝곡 CCR의 Who'll Stop the Rain 들으면서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 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우영 은평구청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축하할 일이 있던데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은평구가 공약 이행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예. 공약 이행을 아주 잘한 모양이죠. 네, 공약 계획서도 이제 작년에 제일 네. 잘했다고 평가를 받았고요. 이번에는 이제 마을 속 학교라고 그 마을의 훌륭한 전문가분들을 학교에 파견을 해서 예. 뭐 놀이나 저 미술, 음악 이런 부분의 그 교육을 보조해 주는 그런 예. 마을 속 학교가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뭐 이행률을 갖고 하나요? 아니면 내용을 갖고 이번에는 하나요?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직접 제가 했고요. 그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분들이 예. 각 항목을 심사를 해서 평가한 결과입니다. 그렇군요. 앞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은평공유센터 이런 게 문을 연다는 소식을 네. 전해드렸는데 네.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물품을 공유하는 거죠. 네. 요즘 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아주 쇠퇴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비싼 고가 상품을 사기가 어려운데 이거를 우리 구가 사놓으면은 이제 주민들이 저가로 빌려서 네. 쓸 수 있는 그런 예를 들면 어떤 그러니까 뭐 각종 공구류 예. 뭐 이렇게 캠핑 장비 예. 이런 것들은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쓰는데 그 가격이 비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한 300종에 1000개 이상의 물품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은평공유센터가 어떤 건물인가요? 예, 4층으로 돼 있고요. 1층에는 이제 물품 대여, 예. 2층에는 DIY 공방, 네, 그 직접 그 만드는 거. 그럼 문을 열었나요, 그럼?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개관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각 층별로 지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예, 예. 말았는데, 1층은 이제 뭐 물품 공유, 2층은 예. DIY, 3층은 이제 재능 공유로 이제 그 원목. 아, 예. 목공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요. 4층은 이제 주민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네, 4층짜리 작은 건물이에요. 예. 목공 거기는 주민들이 직접 목공 기술을 배우는 건가요? 예, 그 전문가가 가르쳐 주고 직접 자기가 원하는 작은 가구들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이런 센터를 다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면 문을 여는데 은평 구민들만 빌릴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렇진 않고요. 그렇진 네, 이게 서울 시비 지원을 받아서 지었기 때문에 아. 서울 시민들이면 누구나 빌려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입하는 것보다는 좀 싼 가격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시중에서는 물건가 대비 10% 정도로 대여료를 책정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 공공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3%. 그러니까 이제 100만 원짜리 공구다. 그럼 3만 원이면 빌릴 수가 있고요. 아, 그렇군요. 그다음에 뭐
그렇습니다. 네. 특별히 이런 공유센터를 만들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예전에는 이제 동주민센터에서 그런 그 전기 드릴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가끔 빌려주는 사업을 했었는데 네. 주민들의 호응이 높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이제 품앗이하는 주민들이 있는데 네. 그 재능을 서로 교환하는 주민들이에요. 그분들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에 제안을 해서 네. 그 공모로 선정된 사업이에요. 그렇군요. 네. 은평구 구민은 몇 명 정도 되나요? 50만입니다. 그 정도면 서울 시내 구 가운데 어느 정도? 한 여섯 번째 크기입니다. 네. 비교적 구민 수는 많은 많습니다. 편입니다. 네. 그렇군요.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김우영 은평구청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 또는 하고 싶으신 이야기 있는 분들은 유료 문자 50원의 비용이 드는 샵 공구사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 간에 추첨을 통해서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가 북한산 한문화특구로 지정됐다는 소식도 있어요. 네. 이게 한문화특구라는 게 어떤 건가요? 이제 그 우리 거기 한옥마을을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한옥에서 네. 자고 네. 뭐 한복을 입어보고 또 한식 체험을 하고 그야말로 우리 문화를 가장 네. 그 잘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특구죠. 이게 전국 최초로 이 문화 네. 체험 특구가 지정된 겁니다. 언제 지정됐나요? 4월에 제가 이제 중기청으로부터 저 지정을 받았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그것도 예, 하는군요. 예, 네. 그러면은 무슨 준비물 같은 걸 준비해서 또 프레젠테이션 네, 하고 네, 가서 이제 또 발표도 하고. 예. 우리가 이제 북한산이 좋고 또 역사 문화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자연과 문화를 연계한 그런 새로운 체험형 예. 관광이 가능한 이제 그런 시대로 가는 것이죠. 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뭐 유적과 유물이 은평구에 꽤 있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이 저 그 진관사, 예. 천년 고찰, 뭐 삼천사 거기에 마예열의 입상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신라 통일신라 때 그 화엄 십찰이라고 있었는데 예. 그 중에 이제 발견이 안 됐던 청담사터라는 것이 은평뉴타운 개발 과정에서 발견이 됐고요. 오. 네, 뭐 또 금성당도 있고 많이 있어서 그 우리 역사박물관에 많은 유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네. 은평뉴타운 과정에서 그런 게 발견이 되면 네. 어떤 식으로 뭐 보존을 해야 되지는 않나요? 네, 보존으로 해서 네. 거기를 이제 발굴해가지고 거기에 유래라든가 스토리텔링 그런 걸 이제 하고. 그럼 뉴타운 안에 그게 딱 자리 잡고 있는 건가요? 네, 예. 청담사터는 아주 앞으로 이 수도권에서 새로운 어떤 불교 유적지로서 예. 그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평 뉴타운 경우에 어떻습니까? 서울 시내 여러 군데 뉴타운이 있습니다만 네. 인기도가 높습니까? 아무래도 다른 데는 이제 도심 재개발 방식이고요. 여기는 예. 이제 그린벨트를 일부 풀어가지고 새롭게 조성한 단지이기 때문에 쾌적성이나 예. 그런 면에서 상당히 우수한 뉴타운입니다. 자연 환경이 아주 좋겠군요. 예, 뭐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고 네, 공기가 일단 좋고요. 예, 이렇게 한문화 특구로 지정이 되면은 은평구에도 어떤 혜택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브랜드 가치가 널리 알려지고 예. 지금 이제 뭐 전주 한옥마을, 예. 경주 이런 데가 이제 역사 문화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예. 서울도 충분히 그 어떤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경쟁력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앞으로 다양한 그 외국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가 있게 되고요. 예. 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그 한옥마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 뉴타운 한옥마을 분양은 모두 완료가 됐나요? 예, 156개 필지가 다 완료가 됐고요. 지금 한창 이제 건축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여기 출연하셨을 때는 그렇게 분양률이 높지는 네, 않았었는데. 네, 뭐 작년에 그 YTN 출연하고 난 다음에 일시에 예. 다 팔렸어요. 아니, 뭐 저희 출연했다고 다 팔리진 않았겠죠. 그 한옥마을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우리의 옛것인데 네. 젊은 사람들한테는 새것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못한 뭐 아파트에서만 살다가 전주 한옥마을도 젊은 사람들이 주로 많이 가요. 네. 그래서 이 그 한옥의 어떤 그 자연과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그런 건축 기법이
상당히 그 도시민들한테 치유적인 그런 효과를 주는 것 같습니다. 예. 보통 한옥하면은 여러 가지 장점도 있습니다만은 또 일반 그 아파트나 딴 거에 비해서 또 불편한 점도 있는데 내부는 어떻게? 그러니까 통풍이나 뭐 단열 뭐 이런 그 시공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겠고 단가가 이제 건축비가 높았는데 이제 국토부하고 해서 새로운 그 시범 샘플 개발을 해서 뭐 단가도 많이 낮추고 뭐 단열이나 이런 것도 아주 높은 효율을 요즘은 그 올릴 수가 있게끔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예. 사실 서울 시내 한옥마을 특히 사람이 주민들이 직접 살고 있는 한옥마을은 은평구 한옥마을 말고 또 있나요? 이제 북촌 뭐 서촌 이런 데가 많이 각광받고 있는데 이제 그 거기는 새로 조성한 원래 이제 아니잖아요. 구 한옥들이 있었던 데죠. 이제 관광지로 되면서 많이 이제 상업화되고 있다. 그 우리도 이제 이거 해놓으면은 지금도 주말이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주거지로서의 안정성의 문제가 좀 있지 않는가 이런 우려가 있긴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주거지역인데 거기서 살고 사시는 분들 그 사생활도 보호도 필요하고 할 텐데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오면은 조금 그런 건 좀 우려가 되긴 되네요. 그래서 최대한 그 뭐 술집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허가를 안 해주고 찻집이나 이제 간단한 근린 생활 정도의 시설 정도만은 이제 허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민 거주지를 이제 침범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이제 사생활 보호 장치도 만들어 나가야 되겠고요. 이제 한옥 박물관이나 체험관, 커뮤니티 공간 이런 데서 이제 주로 체험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 수색 역세권 제2의 타임스퀘어를 조성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YTN 사옥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그 상암 DMC가 주로 미디어 기능인데 그 편의 시설이나 쇼핑 시설 이런 게 많이 부족하고 또 이제 수색은 경의선의 출발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를 그 복합적인 문화 시설로 개발을 이제 하겠다 이런 계획을 작년부터 이제 구체화 시켰는데요. 다음 주 중에 이제 철도청, 그러니까 코레일과 우리 서울시 은평구가 MOU를 체결해서 새로운 사업자와 공모에 나서게 됩니다. 그렇군요. 아직까지는 이 상암동하고는 좀 대비가 되죠. 아직 많이 개발이 안 되어 있죠. 그 수년째 표류 중인 은평 색일 사업이 관련해서 종로 구민 또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고 왜 반대하는 분들이 이렇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통일로가 요즘 많이 막힙니다. 지금도 이제 출근하시는 분들 어려운 점 있을 텐데 이게 이제 경기권 그 고양시의 삼송, 지축, 원흥 여기에 그 입주민들이 늘어나면서 통일로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은평세기를 이제 추진을 해왔던 거죠. 근데 이제 종로 구민 입장에서는 그 현재도 지금 상명대 앞 자음문 터널로가 많이 막힌다. 거기에 또 뚫으면은 더 막히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반대를 하는 것이고 우리 구민들은 이 경기권에서 유입되는 정부 그 주택 정책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교통량을 우리 구민들이 고스란히 이제 감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 의견 차이를 좁히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요? 서울시는 이제 그 일단은 대중교통인 지하철 그래서 신분당선을 이제 서북부 연장을 해서 그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분들을 지하철로 이제 전환시키려고 하는 정책을 펴고 있고요. 어느 정도 그것이 보완책이 좀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평세길은 앞으로 이제 남북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면은 아주 중요한 북한과의 그 물류 거래를 해야 되는 그런 요충지이기 때문에 좀 더 좀 미래를 바라보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우리 구청장께서는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 사무총장도 맡고 계시는데 직전까지 했고 지금은 이제 아닙니다. 아닙니까? 최근 그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구청장들이 만나서 그 자치구의 재정 지원도 좀 늘리고 생활 밀착형 사무는 권한을 대폭 위임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를 했던데 좀 구정 운영에 변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 강북 쪽의 자치구들은 매년 100억 이상의 그 적자가 있었습니다. 그 기초연금 어르신들 또 아동을 위한 이제 보육비 그 이제 편성을 못해가지고 매년 3개월치 의무 경비를
그 편성을 못했는데 예. 그걸 이제 서울시가 지금까지 해결을 해줬거든요. 예. 그런데도 이제 재정 부족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서울시가 이제 100% 그 재정 수요 충족도를 마련해주겠다 이렇게 예. 전격적인 선언을 했죠. 그래서 가뭄에 담비를 맞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강북 지역 구청들에게 주로 해당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재정 자립도가 어려운 지역일수록 혜택을 네. 많이 받죠. 그렇군요. 그 은평구 계속 이 구정을 이끌어오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뭐 조금 전 내용과도 상관이 있겠습니다. 네. 열악한 지방 재정을 네. 뽑으셨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런 세입 세출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이제 8대입니다. 이제 정부하고 지방 간의 그 세입이 네. 이게 이제 7대 3 이런 정도로 좀 개선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요즘 워낙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정말 그 생계가 급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보편 복지는 정부가 하고 긴급 복지는 현장을 잘 아는 기초 단위가 하면 일단 주민들에게 더 편한 이익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앞으로 좀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려를 좀 더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서 구민 수는 서울시 내 구 가운데 6위인가 그랬는데 네. 재정 순위는 어떻습니까? 22위, 23위 이렇습니다. 그렇군요. 구민들은 많은데 재정은 좀 열악하네요. 그래서 이제 흥분의 동네라 그럽니다. 우리 은평구. 아. 네. 누가 그럽니까? 인구는 많고 네. 먹을 건 없고 네. 그러나 마음은 좀 착하고 네. 아주 재미있는 비유네요. 네. 그럼 놀분의 마을도 있습니까? 서울시 놀분의 마을은 어느 구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네. 프로그램이 그 청취자분들하고 함께 음악을 듣는 코너가 있는데 네. 오늘 구청장님께서 한 곡 신청을 해 주시면 네. 오늘 아침 힘찬 출발하시라고 네. 김동률의 출발 신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지금까지 김우영 은평구청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델몬트가 새로 나왔어요. 싱싱한 과일로 꽉꽉 채우면 짠! 이게 바로 자연맞춤 그린주스. 과일 그대로 맛을 낸 건강한 델몬트 자연맞춤 그린주스. 우리 그린할까요? 도시의 여러분, 저 김연아는 평창에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강원 평창수와 함께요. 해발 680m, 평창의 깨끗함을 담은 강원 평창수로 오늘도 힘내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연아랑 마셔요.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당신의 새 협주곡은 큰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의사의 최면 치료는 좌절한 작곡가에게 힘을 주었고 그렇게 탄생한 이 곡,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입니다. 대한항공 러시아 4개 도시 운항 Korean Air. 사는 게 뭐라고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뭐라고 깊게 믿는다고 와,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화이트! 높게, 더 높게 모두가 세상의 높이에 도전할 때 높게, 더 높게. 한양은 행복의 높이에 도전합니다. 사람의 행복보다 더 높여야 할 것은 없기에. 건설 행복이 되다. 한양. 네, 힘내라 대한민국 청취자분들과 함께 만드는 코너죠. 힘을 북돋아주고 싶은 가족이나 친구 누구나 좋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0945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준비한 선물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리고 있는 20세기 현대미술의 아이콘 팝아트의 대표작가 앤디 워홀 라이브전 티켓, 불스원에서 차량관리용품 3종 세트, 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그리고 참 쉬운 중국어 문정화 중국어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드립니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 라이리 엄마 SS의 슈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수도권 행정탐방 매주 금요일 인천시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인천시 대변인실의 김성훈 방송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인천시가 여름철 휴가철에 대비해서 특별 교통대책을 마련했다고요? 아, 네. 네, 우리 시는 그 오늘이 되겠습니다. 그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요. 17일간을 그 하계 휴가철 특별 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객들이 그 안전하고 편안한 그 이행길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하계 특별 교통대책을 마련했고요. 특히 이제 우리 시의 경우에는 그 하계 휴가철이라 그 영종 지역과 그 옹진군 도서 지역을 찾는 그 시민분들과 관광객들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그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은 그 영종 용류 지역과 그 도서 지역의 수송 능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인천과 그 전국을 운행하는 그 고속버스와 이제 시외버스는요, 1일 기준으로 그 8대의 그 예비 차량을 추가로 투입해서 그 10회 정편 운행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도서 지역은 17일간 그 예매 상황을 고려해서요. 여객선은 그 222회, 도서는 그 630회 정해서 운행할 예정입니다. 예. 인천시 경우에 메르스 관리 대상자가 모두 해제가 돼 가지고 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끝났다면서요? 아, 네. 23일 0시를 기해서 이제 중동호흡기 증후군 그 메르스 관리 대상자가 모두 해제됐고요. 예. 인천에서는 그 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는 그 지금까지 유증상자 59명과 그 무증상자 530명을 모두 이제 589명이 되겠는데요. 모두 589명을 관리했고요. 이제는 이제 더 이상 관리 대상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 그 국내 메르스 첫 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에요. 65일째 만에 그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 기간 중에 인천에서는 메르스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지 그 메르스 청정 지역을 끝까지 유지를 했음 바 있습니다. 네. 그처럼 인천이 메르스 청정 지역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겠어요? 아, 네. 전국이 메르스 사태로 이제 불안한 상황 속이었었는데요. 인천이 끝까지 메르스로부터 이제 청정 지역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관계 기관과의 그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과 그 시민분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예, 뭐 경제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하대학교 병원과 그 인천 의료원, 탑 병원 등 그 메르스 위기 시 의료기관으로부터 그 의료기관 그 분들의 그 본분에 입각한 그 적극적인 대응이 있었고요. 또 이제 인천시 의사에 대한 그 의료 전문가들의 그 적극적인 참여와 격리에 대한 철저한 그 모니터링이 주안 역할을 했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천 지역의 메르스 사태가 이제 사실상 종료됨에 따라서요. 메르스 여파로 이제 유축되었던 지역 경기 활성화도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또 항만과 공항 위치에 있는 그 지역 특성상 또 신종 감염병 그 유입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련 대응 체계 구축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예. 조금 다른 소식입니다만 인천에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게 출범을 했다고요? 아, 네. 우리 시와 그 미로창조과학부가 되겠는데요. 지난 22일 그 송도 컨벤시아에서 그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예. 네. 이날 그 출범식은 그 박근혜 대통령 비롯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조양호 한진그룹과 17개 그 혁신센터장이 모두 참석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본국가적인 그 간선 조회에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천 창조경제센터에 출범을 해서 전국 그 17개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모두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총 그
2293평방미터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도 뮤추얼타워의 본원이 있고요. 재물포 스마트타운의 본원이 이렇게 그 나눠서 운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혁신센터는 앞으로 이제 인천의 그 물류 인프라와 이제 항진그룹의 그 물류 노하우를 결합해서요. 인천을 그 스마트 물류 거점으로 조성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물류 분야로 특화가 되었다고 하던데 스마트 물류 언급하셨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아, 네. 인천은 그 1883년 개항 이후에 그 국제 교류의 그 관문 역할을 수행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상징성과 그 항만과 공항을 통한 그 동부가 물류 네트워크의 그 허브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천의 그 전통 물류 산업에 이제 IT 등 그 최첨단 기술을 융합해가지고요, 물류가 그 추구하는 그 효율성과 안전성을 그 극대화할 수 있는 창의적인 물류 기술과 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든다 그러면 그 운송 차량 실시간 추적이라든지요, 무인 항공 배송, 온도 습도 제어 등 그 최신 기술과 그 융복합을 통한 물류비 절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송 안전성 강화 등으로 이제 고부가 가치 창출이 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이 밖에도 혁신센터가 지역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 네. 이 밖에도 혁신센터에서는 그 민간 합동 그 종합 물류 컨설팅을 통해서요, 중소벤처의 그 수출 그 물류 경쟁력을 제고하고 또 신선한 그 농수산 식품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네. 또 중국 현지 그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서 국내 그 신생 기업의 그 중국 거대 소비 시장 진출을 위한 그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고요. 네. 앞으로 이제 인천과 중국을 접목한 인차이나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민간을 망라한 총체적 접근 전략을 강구하고 또 혁신센터를 통해서요. 네. 우리 기업의 그 중국 진출과 그 외국인 투자 확대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네. 앞서 인천이 메르스 청정 지역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 관광객들 다시 오고 있습니까? 네,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인천으로 많은 오기 시작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예전 수준까지는 이르지는 못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시 대변인실의 김성훈 방송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0초에 담는 수도권의 따뜻한 이야기. 90초 수도권 풍경. 90초 수도권 풍경 리포터 송영미입니다. 저는 지금 대한제국 근대국가를 꿈꾸다 테마전이 진행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 나와 있습니다. 대한제국 근대국가를 꿈꾸다는 올해가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래서 자주 독립을 바탕으로 한 근대국가를 꿈꾸었던 대한제국의 노력과 독립운동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들의 고귀한 삶의 모습들을 기려보기 위해서 이 전시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오늘 최초 태극기 봤거든요. 그리고 대한제국이 애국가로 선정했던 노래 들었어요, 방금. 감회가 좀 뭉클한 그런 느낌이 좀 생겼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 애들도 좀 많이 와서 보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전반적인 대한제국기의 설명을 잘 해주는 것 같고, 근데 특별히 뭐 새로운 것이나 설명이 좀 부족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일상생활 또는 사회, 문화에 대해서 다 국가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조금 아쉽기는 하죠. 원래 역사 교수님이세요. 그래서 한국 근현대사 쪽에 되게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걸 좀 먼저 기획전을 아셔가지고 같이 보러 가자 그래서 왔어요. 생각보다 규모가 좀 작아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역사잖아요. 근현대사 쪽이. 이런 전시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전시 대한제국 근대국가를 꿈꾸다는 9월 13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광복 70주년을 맞아 가족들 여러분들이 함께 오셔서 우리의 광복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송영미였습니다. 네, 송양미 리포터가 대한제국 근대국가를 꿈꾸다 테마전에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알 수 있는 테마전이니만큼 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함께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테마전은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9월 13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앞서 1부에 나간 힘나라 대한민국 청취자분들과 함께하는 코너인데요. 사연 도착했습니다. 9639번님, 남편이 타이어 공장에서 일하는데
어제 다리를 삐끗했습니다. 급하게 파스를 붙여주긴 했는데 아침에 절룩거리면서 출근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남편 아무리 바빠도 점심시간에 꼭 시간 내서 병원 가봐. 아프지 말고. 그리고 주말엔 푹 쉬자.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훈훈한 사연 보내주고 계신데요. 주변에 있는 소중한 분께 힘을 주고 싶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번으로 누구에게 왜 힘을 주고 싶은지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방송 참여 기회와 함께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갑니다. DJ DOC의 여름 이야기.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화이트! 새로워진 산타페를 보았다.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다. 새로워진 산타페의 운전석에 앉았다.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다. 부드러운 승차감과 강인한 외관.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운. All around perfection. 산타페 더 프라임 탄생.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밥을 짓는다. 옷을 짓는다. 짓는다는 건 마음을 다한다는 것. 가족을 위해 짓는 그 마음으로 집을 짓습니다. 의정부 밀락 2지구 2차 3차 동탄 2신도시 5차 호반 베르디움이 다시 찾아옵니다. 지은이 호반 건설. 포르쉐 모터스포츠. 이것은 모든 포르쉐의 기원이며 모든 아이디어의 시작이며 스포츠카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끝없는 영감의 원천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포르쉐가 스포츠카인 이유입니다. Every Porsche, Sports Car. 미래에는 냄비 뚜껑을 타고 달나라 여행을 할 거예요. 미래에는 악당들을 물리치는 슈퍼 히어로가 될래요. 아이들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교육 출판에서 문화 콘텐츠까지 미래를 밝히는 힘. 미래에. 오늘 같은 날 어떤 음악이 좋을까? 음악도 이젠 내 입맛대로 척척 골라드려요. 뮤직 소믈리에 YTN 음악 감독 짱 감독이 뽑아드리는 오늘의 추천 노래는? 안녕하세요. YTN 음악 감독 짱 감독입니다. 벌써 금요일인데요. 일이 너무 많은 나머지 자신의 달력엔 월화수목 금금금이라고 쓰여있다며 불평을 하던 후배의 웃지 못할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잘 살기 위해 하는 일인데 꼭 쉬어가며 일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말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러버보이의 워킹 포 더 위크엔드 들으시면서 활기찬 주말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장성훈 감독의 추천곡 들으면서 수도권 투데이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